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내가 어떤 생각하는 캐릭터를 직접 표현해 보는, 일단은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트롤 N, 예, New의 N이죠. 예, 누르시고요. 우리는 웹 쪽에 맞추셔야 됩니다. 웹. 그 다음에 캐릭터들은 보통 360. 360. DPI는, 예, 72 DPI를 기본으로, 웹은, 예, 웹을 꼭 누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크기가 몇 픽셀에 몇 픽셀이다. 360. 이름은 미리 써도 되고, 뭐 만들지? 우리 만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가 또 기억이, 뭘 만들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냥 동물이라고 할게요. 동물 캐릭터. 크리에이트. 뭐가 틀리지? 일단 포토샵에 익숙한 분들은 탭하면 잡단계 안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작업 영역입니다. 오른쪽에 돋보기 옆에 있고요. 이센셜 클래식. 한국어 버전은 뭐 필수적인 뭐 고전 뭐 이렇게 얘기할 거니.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예. 그래서 이센셜 클래식에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센셜 클래식이 기본으로 정해시되 원하면 워크스페이스를 여러분 걸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이구나. 원래 전체 좀 다시 리셋 좀 해주세요. 아, 뭐 시켰는데 뭐가 안온 거야. 리셋해달라는 맛이 그런 거예요. 원래대로 원위치에 보이게 해주는 거. 아이고, 원위치 하니까 레이어 말고도요, 막 후두두둑 막 많은 게 떴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틀려요. 편집 디자인하는 분들은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로고, BI, CI라고 해서 브랜드와 커퍼레이트, 즉 회사 로고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포스터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캐릭터죠. 이모티콘. 예, 컨트롤 1은 100% 보기. 이게 360이구나. 컨트롤 빼기, 축소, 컨트롤 플러스 확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컨트롤 제로는 화면 맞춤 보기. 비슷하죠? 예.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툴들을 보겠습니다. 죄다 그리는 거예요. 죄다 그리는 거. 예, 이두 가지의 선택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무브, 하나는 에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움직이거나 일부만 선택해 주는. 포토샵에도 이런 애가 있긴 있어요. 막대기가 꼭 길게 나와 있는 펜툴 아래에 있는 친구들. 마술봉, 예, 마술봉 같은 색상을 선택해 줄수 있고요. 여기 올가미 도구도 마침 있구만요. 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펜, 예, 일러스트레이터는 피할 수 없는 펜입니다. 펜, 예, 어이구, 이거 좀 피해 볼게요. 자, 이거 도형. 이게 바로 도형 도구입니다. 어이구, 네모부터 영어로 돼 있죠? 레탱글, 라운디드 레탱글, 엘립스, 폴리곤, 스타. 여기까지가 도형입니다. 이거는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 건 네모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레탱글. 레탱글을 고른 다음에 밑에 화면을 보시죠. 이게 뭐죠? 이거요. 안에 채워지는 색깔? 이거는 선 색깔, 테두리 색깔. 언뜻 보면 파워포인트가 비슷해. 테두리 색깔, 채움 색깔, 뭐 이러고 정하는 거. 그래요? 그럼 너 그리면 하얀 바탕에 검은 선으로 그리겠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색깔이 바로 들어가 있는 애를 이 검은 화살표, 얘로 막 움직여 볼게요. 너 일로 와봐. 넌왜 색깔이 하얀 거야? 아니, 여기 나온 대로 나오는 거야. 아, 그래? 여기 보니까 여기 이상한 컬러가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같은, 필 컬러를 뭐로 하지? 여러분 누르시면 바로 색깔이 바로 들어갑니다. 오, 직관적이에요.
선 색깔이 검어야 돼? 검어야지. 이건 뭐지? 스트로크라고 해서요. 이걸 올리시게 되면 테두리가 막 올라갑니다. 예. 요거, 요게 뭐지? 예, 뭔지 궁금하시면 눌러보시면 이상한 창이 떠서, 기본은 이거예요. 이게 뭔데? 내가 그리면 선을 따라가면서 가운데로 맞춰줘. 오, 이거는 뭔데? 안쪽. 이거는 바깥쪽입니다. 디자인하는 분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쓰긴 하는데, 테두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테두리가 두꺼워지고요. 요거를 주는 거에 따라서는 아무리 두꺼워져도 안으로만 파고들어. 그리고 인사이드 안쪽으로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뭔데? 이건 바깥쪽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막 몸무게가 많이 나오는 느낌. 에? 이거는 안쪽으로 살찌는 거. 나는 원래 몸은 좋은데 안쪽에 살찌고 있어,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센터에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건 선 두께랑 동일한데, 이게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 있는데, 얘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일반적인 거. 요거 누르면 상세한 게 나와요. 이건 뭐예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 끝부분을 약간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요거 차이구나. 예, 모난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오케이. 빈 곳을 찔러 볼게요. 자,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이동하면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가 하나 생기겠지? 잠시만요. F7번. 레이어는 하나. 하나 안에 다수를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요? 자, 무대를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같은 모양인데요. 같은 모양인데 말이야, 이게 찍어보니까 너는 이거고, 너는 뭐야, 너는 색깔을 말이야, 너는 다른 색깔로 해봐. 찍자마자 컬러가 바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편해요. 선은 그냥 냅두자. 선도 만약에 다르게 지정하고 싶다면 요거 누르시고 선 색깔을, 요거 어때?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찍으면 색상이 바로 보여져요. 예.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하나 이상 선택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고, 노란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녹색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 두 가지 이런 애매한 상황, 다수의 색상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가? 예. 그리고 박스는 왜 이렇게 준비했어? 자, 일단 박스의 레탕글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검은 화살표는 물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데요. 혹시 이거는 CC 버전부터 생긴 기능인데요. 이 모서리 부분에 요런 표시가 이렇게 보이면, 이거 좀 둥글게죠. 그래.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건 더 이상 이 공간이 반지름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오, 이거 괜찮은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빼보겠고요. 너 일로 와봐. 하얀 화살표, 너는 뭐야? 하얀 화살표요? 예, 직접 선택 도구, direct selection. 얘는 selection 아닙니다. move. 어쨌든 예, 이거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일부 윗부분만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이게 선택했을 때, 이게 선택 안 했을 때 선택하고 제가 이렇게 건드려 볼게요. 밑에는 평평한데. 아니 잠깐 이쪽을 뾰족하게 부분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언두 컨트롤 Z. 넌 저쪽에 가 있어. 이쪽 하나 시프트 이렇게 주고 요거를 이렇게 건드려 볼게요. 독특하죠? 이거를 포토샵에서 손으로 그리려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손이 떨리면서 집중하면 만들 수도 있지만, 오, 너무 쉬운데? 잠시만, 이건 좀 풀어주면 어때? 요 표시를 잘 보세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체를 다루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 두 개의 특성을 꼭 알아두세요. 이런 느낌. 예, 이렇게 개체들은요, 여러 개를 쌓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까요? 얘가 누가 봐도 뒤에 있다는 거 느껴지고, 이거 앞에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그 키가, 몇몇 키가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레이어 하나 안에다가 다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 이름도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1, 얘를 1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오,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개체밖에 없네요. 이걸 조그마한 그림을 썸네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둘밖에 없는데, 하나를, 얘가 데려왔습니다. 뻥, 데려왔습니다. 데려와봤고요. 색깔을 조금 진하게 주고 싶어요. 잠깐만. 얘인데 얘보다 진한 애가 얘 아니야? 오, 눌러봐봐. 가시 봐. 얘를 뒤에다 보내주면 안 될까? 뒤에 보내기?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지난번 포토샵처럼요. 대괄호 열기죠? D자 모양처럼 보이는 P 옆에 있는. 네, 이렇게 뒤로 돌릴 수가 있네요. 좋아, 좋아. 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맨 뒤로 돌려볼게요. 맨 뒤. 예, 얘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널 맨 뒤로 돌려줄게.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따라서는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파워포인트랑 좀 비슷해요. 잠깐만. 이 크기를 좀 줄이면 어떨까? 줄이면 동그랗게 보일 텐데? 네, 누가 봐도. 아, 근데 옆에 딴 애들이 많으면 걸리적거리는 일이 좀 많이 나와요. 넌 뭐니? 이 바로 관등성으로 나옵니다. 저요? 3학년 2반. 그래, 그래. 네, 찍고 이렇게 눌려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보다는 동그라미가 낫지 않나? 여러분 원하면 딜리트. 이거는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원래 생김새가 틀립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직접 여기 이 반지름 값을 조절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모라는 걸. 오, 예. 자, 네. 약간 어떤 부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동그라미 한번 그려봐봐. 동그라미요? 저 라면처럼 뽀글뽀글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사자처럼 만들려고 해요. 사자? 예. 이상한 나라의, 아, 그게 아니구나. 오즈의 마법사. 예.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캐릭터 4개가 있거든요. 4개. 4시 있죠? 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게 동그라미 도구예요. 아, 근데, 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도구를 직접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툴을 떼낼 수가 있어요. 오, 작업장. 작업장에 얘를 빌려가. 이걸 티오프 기능이라고 해요. 이거 툴 끝에 있는 이거 꾹 누른다? 그렇지. 창이 복잡해질 거야. 하지만, 되게 편리하다는 거. 동그라미 이거네. 예. 자, 동그라미를 그려볼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뭐지? 지가 중심을 좀 잡아주는 이상 표시를 내기도 해요. 여러분, Alt는 가운데야. Alt는 가운데 기준. Shift는 일정한 비율. 예,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려봤습니다. 저기 툴 저쪽 탑. 바닥에 깔려있잖아. 원래는 큰 거 그린 다음에 위에 작은 거 그려야지. 층층층 쌓을 수 있잖아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런 경험 하죠. 작은 거 하고 위에다 올리면 안 돼요. 덮어버리는 거. 에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고를 때 쓰는 애입니다. 물론 여기 가서 아까도 컬러 몇 개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많이 쓰는 컬러는 스와치라고 합니다. 스와치. 색상 기본본에서 직접 눌러도 되고요. 언두. 네, 직접 들어갔네요. 오케이. 자, 얘를 맨 뒤, 지금 누가 봐도 얘는 맨 뒤네요.
비교해 봤고요. 컨트롤 시프트 맨 뒤다 놔보겠습니다. 약간 버섯 모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 이제 많은 작업들이 레이어 안에서 겹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불편할 일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자, 저 얘는 건들지 말고 얘 크게 늘려봐봐. 늘리기. 바로 요 검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셀렉션, 무브, Alt와 Shift. 요 정도 어때? Alt와 Shift 키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심 기준으로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늘릴 수가 있어요. Shift 안 누르면 너무 힘들어. Shift 안 누르면 이렇게 비율은 유지되지 않지만 가운데 기준으로. 알아두세요. Alt는 가운데라는. 알맹이 Alt. C는 가운데 있는 알맹이다. 오, 예. Shift는 일정한 비율이라 뭐 딱딱해 보이긴 하네요. 자, 됐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예, 이거 얼굴이고 얘는 좀 크게 Alt Shift. 사자 모양을 제가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많이 막 섞여 있냐? 많이 섞어서 작업을 해줘요. 불편할 때는 탭키 컨트롤 제로 화면 맞춤. 무대 가운데로 얘를 모셔왔습니다. 에, 버리자. 버려 버리자니 나중에 똑같이 그리긴 좀 아깝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작업하는 몇몇 단축키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많은 오브젝트들이 서로 겹쳐 있고 레이어 하나 안에서 나가기 싫어해요. 필요하면 레이어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럴 때 그 여기 락 잠그기와 하이드 감추기에 이 단축키 컨트롤 2, 컨트롤 3 이 단축키를 의외로 많이 씁니다. 레이어 하나 안에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 잠궈 주세요. 아, 왜요? 아니, 수도꼭지 틀어놓으시면 어때요? 이거 숫자 2. 숫자 2. 오케이? 숫자 2는 이거 잠궈 달라. 우리 영어로 한다면 디스겠지만 우리말로는 숫자 이거에. 오케이? 3은 뭐라고 할까 붙이려고 하다가 여러분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들어봤어요. 뭐 제가 이제 생각이 났던 건, 야, 이 3을 아무 데나 놓으면 어떻게 우리 고양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무조각 아니야 하면서. 야, 3을 어디다 감춰놔라. 억지로 외는 재미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마술 같은 작업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요 키 알아놓으시면 진짜 유리합니다. 풀기, 잠근 거를 풀어주거나 감췄던 걸 다시 보이게 할 때는 Alt가 약간 중간에 삽입이 된다고 해요. 자, 1번, 2번 뒤로, 앞으로, 맨. 예, 파워포인트랑 동일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파워포인트랑 좀 틀립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이 레이어 안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애들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맨 뒤로 보내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우기는 너무 아깝고 잠시 감추고 싶어요. 컨트롤 키로 누르시면서 3. 감췄구나. 그래. 저기 이 얼굴을 내 마음대로 작업하고 싶은데 방해가 돼요. 너 가만히 있어봐.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잠궈주는 자물쇠가 있는데요. 이거 잠궈주세요. 컨트롤 2. 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 레이어 하나를 쓰는 거를 익숙하게 주시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작업이 좀 편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컨트롤 플러스. 잠깐만. 얼굴 찍고 컨트롤 플러스 하면 얘 기준으로 확대가 돼요. 얘 기준으로 날 주목해봐.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은 뭔가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동그라미를 한번. 동그라미 여기 꺼내놨잖아. 맞다. 컨트롤 A 모두 잠궈놓고 컨트롤 A, 컨트롤 2. 그렇게 한 거야.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눈이 큰. 에이? 왜 이런 컬러가 나오지? 최근에 그렸던 컬러를 기억을 해요. 최근에 그렸던 컬러를. 에이, 예, 저기 이 좀 바꿔, 너 나랑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바꿔서 생각해 보자. 너는 선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는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색상을 아예 그냥 순식간에 바꾸고, 순식간에 선으로 막 변환시켜줍니다. 아주 장점입니다. 원래 자리에 들어가 봐. 아, 이거 잘 그리려면 멋있게 나오는데, 잘 못 그리면 안 예쁠 것 같은데. 자,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고, 도형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자가 됩니다, 얘가. 알트, 왜? 똑같이 그리기 싫다. 아, 그래? 여기 필컬러, 필컬러라고 해야 돼. 하얀 색깔? 됐고. 이렇게. 이쪽. 이거는 요번엔 제 마음대로 줄여볼게요. 아이고, 예. 제 마음대로 줄이다 보니까, Shift는 눌러볼게요. 왜 Alt는 안 누르지? 저쪽에 구석이 있잖아요. 눈이 큰데요. 언제 막, 겁쟁이 사자예요. 언제, 지금 Alt키 누르고 있어요. 언제 막 울음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눈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 아니, 너밖에 없어. 니네들밖에. 선택한 다음에 이 세 개의 개체를요, 컨트롤 G 그룹을 주면 애들이 묶음이 돼요. 요거 파워포인트랑 똑같습니다. 동그라미들, 네.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컨트롤 G를 눌러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심볼 그 이하, 나름 레벨 2에 해당되는 등급의 묶음입니다. 묶음을 그룹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 조금 멀리서 볼까요? 자, 일정한 비율로 누려보겠습니다. 눈이 너무 크면 겁쟁이가 될 수가 있는데, 겁쟁이 사자? Alt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건 잘못하면 보석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보석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잠깐만. 내가, 다수를 좀 줄여볼까요? 예,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독립된 애들을 이렇게 묶어서, 다수를, 네, 좋아요. 그래서 뭐, 애들이 방해가 안 되니까, 야, 밑에 노란 거 일어나기 전에, 빠져나가 보자. 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예. 글쎄요, 뭔가 느낌이, 예, 저는 막 연필, 예, 뭐, 좋고, 얘도 좋은데, 얘는 순간 결과물을 바로 나와서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사자 캐릭터 이런 거 찾아보신다거나,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오브젝트들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룹 두 개.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사자 같은 경우는 역삼각형의 코 모양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림판으로 잠깐 보여드리긴 하는데, 예, 보통은 이제 역삼각형 모양의 이런 코 모양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보통 뭐, 요렇게, 예, 들어가 준다면, 예, 그렇죠. 여기 시커멓게 좀 칠해주고요. 약간 이런 모양이 좀 나와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요 모양은 지난번에도 Y자를 약간 이용해서도 보여드리겠는데, Y자를 좀 회전해보고, 도형, 지금 제가 이용하는 거는 글씨로만 충분히 이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글씨로만. 요 모양은 펜툴로 따시는 게 더 좋긴 한데요. 도형으로도, 아니면 문자로도 시작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T, 왜요? 넌 글씨 쓰는 애지? 예. 지난번에도 요걸로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임시 보여지는 글씨고요. Y자를, 영어로 Y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눌려봤고요. 검은 화살표의 특징, 물체를 회전시켜줘요. 글씨였던 거. 이모티콘에 보면 물결 두 개,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물결 두 개. 회전시킬 때 Shift키 누르면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게 바로 40,
5도와 90도의 회전, 이걸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시프트키 안 누르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시프트 누르면 뭐 군인 갔다 온 거야. 뭐 딱딱하게 손 떼볼게요. 잘못하면 생쥐가 될 것 같아요. 자, 재밌네요. 예.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 펜툴입니다. 펜툴. 여기도 삼각형이 있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요. 펜툴. 펜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펜툴은요, 여러분들 이 색상 체계 그대로 클릭, 클릭. 요 정도가 중간 같은데 라는 스마트 가이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길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보이면 닫힌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얘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 특수 문자라던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게 여러분, 삼각형 하나 얹었어요. 특수문자? 네, 특수문자도 괜찮습니다. 특수문자 어떻게 쓰는데요? 물론 특수문자가 아닌 일반 도형들도 있죠. 일반 글씨도. 웃음소리. 여러분 이모티콘 보낼 때 이거. 요거 요거. 제가 아는 분은 회사 이름이 M&M이에요. 제가 아는 그 회사 이름이 M&M입니다. M&M이라고 한글로 잘못 치면 눈 감고 있는 곰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 뭔가 발견할 수 있는 뭐가 글씨 같은 데도 나옵니다. 이거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미음 바로 누르고 한자. 그러면 이게 특수문자 리스트가 뜨는데 이렇게 내려보면 야 이거 있네. 너 물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건 글씨입니다. 글씨. 네, 글씨를 좀 대용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옆으로 늘려보고. 네, 이거는 진짜 글씨로 만든 두 개의 입 같고 지난 버전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얘네는요 필요 없으면 뭐 지우고요. 지워보겠습니다. 거의 생쥐에 가까운. 자, 여기 옆에 뭐가 없으면은 생쥐에 가까운 그런 눈 너비를 좀 주니까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 얼굴을 여기 글씨였다는 걸로, 글씨였던 애로 좀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틀릴 거예요. 잠시만요. 애들이 조금 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줄까? 예, 풀어주는 방법은요 컨트롤 알트 2 잠궜던 애들을 풀어주는 거. 원래는 메뉴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뭐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뭐 글씨 뭐 도형 모든 거 다 오브젝트. 여기 써 있네요. Unlock all. 민주주의예요. 풀어주려면 다 풀어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Alt는 원래 이제 반대 성향을 좀 띄고 있는 애죠. 다 풀렸네요. 예. 잠깐만, 너, 저기 얼굴, 아니, 머리. 그래. 여러분, 선 두께도 한번 조절해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선 두께를 좀 크기를 이렇게 줄여볼게요. Shift 누르면서. 어때요? 선 두께가 일정하나요? 아니면 좀 가늘어지나요? 선 두께가 만약에 두께가 너무 작아진다 라고 한다면 설정에 따라 좀 틀린데요. 네, Alt로 여기 복자를 해보겠습니다. 크기를 여러분이 늘린다거나 줄일 때 선 두께가 바뀌는 분들은 요거를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공통인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K를 누르면 컨트롤 K 한번 해보세요. 저는 컨트롤 K 안 누르고 직접 어렵게 찾아갈게요. 에디트에 가서 맨 밑에 프리퍼런스, 에디트는 편집, 프리퍼런스는 설정. 가서 드디어 찾았다.
컨트롤 K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여기 가보시게 되면 요 기본 설정 내용 중에서 스트로크의 두께와 관련 있는 요 옵션이 체크가 돼 있으면은 크기를 줄이면 테두리도 같이 줄어들고요. 누리면 같이 늘어나는 그런 옵션이 체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 이건 필요에 따라서 가끔 누릅니다. 아 저기 선 두께가 같이 작아졌으면 좋겠어. 그래 스케일 뭐가 스트로크스 아니면 효과 등등. 오케이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 시프트도 일정 비율 누리면서. 난 왜 가늘지? 너 저기 줄일 때 선 두께도 가늘게 스케일 스트로크 스케일 스트로크도 영향을 받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할래. 컨트롤 K. 아 이게 체크를 꺼주란 말이야. 그럴까? 나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는데 테두리가 작으면 고민이거든. 네, 늘려도 줄여도 같은 테두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두리가 물론 작게 변하는 그런 경우는 꼬마나 뭐 아기 이런 거 만들 때 쓰겠죠. 자, 왜 이 머리를 풀었니? 예, 지금 요즘 유행이 여러분 뭐 그런 게 다 유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면 뽀글뽀글 파마는 약간 오랫동안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요 이 도형을 좀 이용하신 다음에 요거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노트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펙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이펙트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뽀글뽀글 스타일라이즈 예. 스타일라이즈에 여기 유사한 애들이 많아서요. 스타일라이즈 같은 경우는 뭐 그림자라던가 경계를 뿌옇게 만들다거나 빛 포토샵에서는 보통은 저기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뭐 글자에다 그림자 준다거나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디스토트라는 공간이 있어요. 디스토트가 뭔데요? 이거 왜곡이란 뜻이에요. 왜곡. 이거 물체를 그냥 보지 않고 왜곡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그재그 이걸로 라면 면발을 만들어내요. 꼬들꼬들한 면발 뭐 이런 거 지그재그 예 뭐 여러분 이렇게 지그재그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자는 모양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거나 교통 표지판 같은 데 보면 도로 바닥에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는 선을 보신 적 있나요?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눌러볼게요. 지그재그가 뭔지. 헤이, 미리 보기를 체크하라고 친구. 아니 이게 뭐야? 안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이건 사자 같은 데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자 캐릭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미리 보기를 필히 누르시고요. 예, 보시면서 사이즈를 좀 줄일지 늘릴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앱솔루트는 이제 라인을 맞춰서 그 사이즈는 뭐야? 어이구!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막 펑펑 터진 것처럼 보이네요. 사이즈는 많이 주면 안 되는구나. 안 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약간 주면은 이렇게 오돌도돌 오케이. 이걸 펜툴로 그릴 생각을 했어? 너 그 다음에는 요 그래 뭐 리치 퍼 뭐 세그먼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 수치를 많이 올리시면 많아져요. 복숭. 세그먼트라는 게 무엇과 무엇 사이의 어떤 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아마 번역이 될 거예요. 적당하게 나는 요 정도 충분해.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뾰족한 걸 원하니 부드러운 걸 원하니? 나 부드러운 걸 원해. 부들부들 부들부들 좀 부드럽지 않나? 진짜 공간을 약간 지금 사이즈 크기 이제 크기 부피에 따라 틀립니다. 사이즈 약간 내려보고 스무스 처리해 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뾰족한 건 어때? 아
부드러운 게 역시 나끔. 예, 바로 포인트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스무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게 뭔데? 눈물 같은 거 있잖아. 눈물? 선 하나 그려봐. 선 그렸지? 잠깐만. 여기 방해되는 애는 잠궈 놓는 게 어때? 이거? 아, 맞아. 아니, 왜 이걸 낸 거야? 눈물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요 점은 좀 올려줘야 되겠다. 아, 하얀 화살표로 아래 점만 선택해서 방향키 조금 오락하듯이. 야, 이거 뭐 하나, 표정 하나 나오겠는데? 어, 색상은 뭘로 할까? 이게 선 색깔이잖아. 어. 선으로만 묘사하는 게 제일 좋아. 어, 아, 그래? 어, 색상 고르기 애매한데? 요런 데 보면 컬러라던가 요런 데서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어요? 약간 물결치는 것만 하면 지그재그 하면은 눈물 흘리는 것 같은. 일본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만화라고 하는 명사로 외국 사람들도 만화, 망가 많이 있잖아요. 만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림을 또 만화. 와우. 너 저기 그거 한번 해볼래? 뭐였더라? 그 저기 이펙트 이거 최근에 썼던 거. 어, 디스토트에 지그재그래. 지그재그? 미리 보기 눌러봐봐. 미리 보기 눌렀더니 아주 재밌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네요. 사이즈 좀 줄여봐봐. 릴레티브라는 게 상대적인이란 뜻이고요. 앱솔루트는 절대적인이란 뜻이라고 해요. 옵션 누른 거에 따라 좀 틀립니다. 스무스? 아, 이런 걸 내가 상상했던 거였는데, 어, 이런 걸 이렇게 빨리 만들어주는 거야? 일러스트. 오, 일러스트 굿. 사이즈 조금 줄여. 미세한데요? 6%까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너무나 쉽게 그리지 않아요? 자, 제가 무슨 값을 눌렀는지 여러분한테도 값 보여드릴게요. Appearance, 지그재그. 어, 제가 썼던 값입니다. 여기, 요거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요 화면을 또 보시면 해당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눌러봤습니다. 예, 이런 옵션을 한번 적용하면 좋겠고요. 예, 모두 다 잠겨있고 얘밖에 없습니다. 헤이. 너 선이었구나. 예, 선이었습니다. 스트로크, 왜? 이 스트로크는 이렇게 생긴 기능을 해주는 그 오른쪽에 패널도 있긴 있어요. 헤이. 예, 레이어를. 이 친구가 바로 스트로크인데 전문이에요 원래는. 이게 옵션에서 찾을 수 있는 애입니다. 좀 불편하긴 해요. 요거 누르고 쇼 옵션을 누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아, 똑같네. 그쵸? 얘 누르고 뭐 얘를 보나 똑같습니다. 아, 근데 끝에가 너무 딱딱해 보여. 그치? 여기를 끝부분을 책임지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아, 선끝을 뭐라고 하냐면 캡이라고 해요. 캡. 어디 봐봐. 오, 느낌 아시겠어요? 아까 딱딱했잖아요. 어, 보조개 왕자. 이런 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면 끝에가 딱딱한 하고 둥글게. 오, 예. 좋아요. 자, 네. 이쪽에도 하나. 아니, Alt로 복제. Alt가 복제다. 예. 잠깐만. 여기 위치가 말이에요. 위치가 저기 얘 밑에 들어가야지. 이게 더 날까? 이게 느낌이 더 날 수도 있겠네요. 눈 밑에 들어가면 눈 살 뚫고 나오는 물처럼 보이니까 걸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점 2022년 버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그 귀멸의
귀멸의 칼인가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막 눈물을 흘릴 때 엄청 큰 눈물을 흘리거든요. 막 떨어져요. 엄청 큰 물이. 예, 그런 느낌도 트렌드를 좀 이용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건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물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눈물 세트 그룹 왜? 아이, 저 보기 싫을 때는 안 보이게 감추려고. 아, 근데 이걸 나중에 데이터로 저장해 놨다가 그룹보다 높은 심볼이라는 데이터로 만들어 놨다가 필요할 때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울고 있는 사자, 저는 용감하고 싶어요. 예,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예, 바로 그 사자 라이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귀는 없나? 머리가 길다 보니까 예, 귀가 안 나오는데 귀도 한번 해볼까요? 아, 귀는 어떻게 묘사할까? 뭐 이거 괜찮대. 왜 근데 이거 소개 안 하십니까? 끝에 둥글게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게 얘가 너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얘는 거의 안 써요. 그래도 보유는 주세요. 그리자마자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똑같죠? 너무 불쌍한 툴이 돼버렸어요. 나나 너나 뭔 차이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툴은 요즘은 안 쓰는 툴이 됐습니다. 이건 모서리가 둥근 네모라는 뜻입니다. 거의 안 쓰는 툴이 돼버렸고요. 자, 지금 막 그렸어요. 막 그렸는데 이 살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색깔을 뽑아내는 도구 중에 아이드로퍼, 눈으로 본 대로 색깔을 뽑고 싶다.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포토샵에서는 단순한 색깔을 뽑아주는데 이 친구는요 현재 지금 보이는 최근에 만든 물결 눈물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만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헤이 아이드로퍼, 아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단축키가 아이입니다. 웰 필요는 없잖아. 웰 필요는 아직 없지만 알아두시고요. 뭘 담고 싶은 거야? 얘처럼? 얘 아니라니까 얘 같다니까. 뭔가 표현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 괜찮은데? 잠깐만, 이 귀 끝에가 약간 둥글게. 아까 해봤어요. 요겁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점만 선택해서. 아니, 이쪽은 좀 나오고. 아,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요런 느낌. 이거는 이렇게 회전시킬까? 이렇게. 32.67도. 아니, 이건 뭐야? 얘는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다 데이터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 그냥 해, 그냥. 오케이. 이렇게? 반대쪽이 꼭 필요해요. 반대쪽. 어디? 여기도 귀, 잠깐만, 다 만든 거야? 약간 뒤바뀐 것 같아. 소 같은데, 소? 소 같습니다, 소. 대칭. 여러분, 변형 도구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 검은 화살표가 대부분 다예요. 아, 근데 여기 변형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그대로 안 두고요. 변형 도구 세트를 미리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면까지를 한번 변형 도구 몇 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뭐 요 위주로 하시되 조금 업그레이드를 앞으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 반대쪽에도 넘겨야 된다. 예, 반대쪽으로 넘기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회전 도구인데요. 원래는 이제 물체를 잡고 회전하는 건 검은 화살표로도 충분합니다. 하나 꺼올게요. 조심스럽게. 한번 보여줘봐. 얘가 다예요. 헤이. 그렇지. 얘가 다 하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축을 지정해줘요. 축을 지정해서 그 축 기준으로 애들을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너는 가운데야, 가운데. 저리 가라고 하고. 아, 얘는 가운데구나.
가운데. 얘는요? 이거는 반대쪽으로 돌리는 건데 축을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요거 삼각형이 삼각형을 보는 걸 도구를 꺼내시거나 저처럼 어떻게 꺼내요? 아니 딱 잡고 이렇게 좀 빼낼 수가 있어요. 이거 예, 이거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회전은 잘 안 써요. 요거 잘 기억하자. 리플렉트. 반사죠, 반사, 반사. 네. 저기, 뭐, 후회는 없지. 예, 이쪽에만 돌려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이거, 스텝. 스텝 1. 현재 대상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예, 반전 도구를 선택한다. 아차, 우리 저장 한 번도 안 하고 했어요. 예, 혹시 파일 이름 뒤에 이 별표가 보이면 너 저장 안 했다. 너 정전돼도 이상은 없지? 한 시간 했는데. 예, 철저합니다. 컨트롤 S입니다. 아니, 장소도 안 정했어요. 도저히 굳이 불러요. 못 찾아줍니다. 아, 여기 어디다 하지? 눈에 띄게 바탕에 놨다가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하지 마시고요.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 이름 그대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집은 버전이 낮은데? 그러면, 레거시. 아니, 내가 아는 형이 CS6를 쓰고 있대. CS6. 아, 즉, 다운그레이드한 그 파일 버전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일러스트만의 장점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없는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레거시, CC 레거시는 2022전에 19, 뭐 15, 2015를 쓰는 분들은 없어요. 2018 버전 쓰시는 분들, 물론 이제 뭐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체크해서 낮은 버전. 저장. 혹시 친구가 저장, 드디어 별표가 없어졌네요. 별표가 보인다는 건 너 저장 안 했어.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너 아직 저장 안 했대. 아, 저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컨트롤 S를 두 번 누르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제대로 저장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 번 컨트롤 S를 눌렀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예. 자, 그래요. 저장 자주 하시고요. 이 물체를 반대쪽에 돌리겠다. 오케이. 예. 여기 툴들을 꺼낼 수가 있는 그 커다란 장점. 걸로 갈 시간이 없으면 내 걸 직접 누르라. 예. 리플렉트 툴을 쓰기 전에 도형이나 어쨌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리플렉트, 세모가 세모를 보는 이 친구 리플렉트.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작업하는 원 스텝, 스텝 1입니다. 스텝 2는 뭐냐? 이 리플렉트 2를 선택하신 다음에 축이 되고자 하는 중심을 지정해 줍니다. 어디로 할까? 아니 저기 요쪽 좀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요 정도 어때?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빼기가 보이는 쪽 표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Alt 클릭? 예, 중심을 클릭하면서, 아니, 클릭하기 전에 Alt를 미리 누르고 계셔. 그러면, 요런 옵션 창이 뜨는데, 이게 뭐 하는 창인가요? 옵션입니다.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로 돌릴지, 아니면 옆으로 돌릴지. 여기는 버티칼, 세모가 세모를 보는 게 이걸 말하거든요. 프리뷰, 프리뷰라는 게 미리 보고 있는 거라 원래는 뭐야? 원래? 잠깐만. 이건데 이쪽에 넘길 거야. 그래? 괜찮아? 너 이렇게 돌리는 걸로 끝날래? 혹은 반대쪽에도 똑같은 게 복제되는 걸 원하니? 난 돌리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이거 하고 싶어. 예,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는 미리 본 대로 카피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피 버튼을
눌러주는 게 바로 세 번째 스텝입니다. 스텝 3. 어때요? 반대쪽에도 있죠? 오, 이거 재밌는데. 예, 삼각형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룹 주고 맨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짠. 어, 예. 나머지는 이제 얘가 뭐 귀로 보이게 뭐 자신감에 지금 만든 건 아니었지만, 예, 느낌상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고,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필요한 경우는 레이어를 만듭니다. 포토샵처럼. 예? 예, 포토샵처럼요? 예. 일단, 불편한 창들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F7번, F7번? 레이어 단축키죠. 아, 이거 조그만데요? 예, 조그맣습니다. 일단, 이걸 썸네일이라고 얘기해요. 레이어 좀 크게 볼까요? 햄버거 버튼, 저 라인 3개, 3라인 저걸 햄버거 버튼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패널 옵션이라고 있죠? 좀 크게 볼까? 패널 옵션. 포토샵도 공통입니다. 라지는 가장 큰 건데 아더 지원해 줍니다. 가장 큰, 예, 바로 패널을 가장 크게 보고자 한다면 100 정도까지 지원해 줍니다. 100이라고 치시고요. 패널 옵션스 엔터 쳐보겠습니다. 오, 윤곽 알지? 오,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근데 여기 뭐가 있지? 혹시 너 숨겼던 애 있어? 숨겨놓은 거 없는데. 컨트롤 알트 3? 얘도 있잖아. 예, 얘도 보이시죠? 예, 공간까지 보여지네요. 난 필요 없대. 딱 얼굴만큼 딱 보이네요. 거기 혹시 숨겨져 있다면 요런 애들이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좀 옆에 제목까지 먹고 들어가서 너무 가리면 옆으로 빼주시는 게 좋고요. 일러스트는 레이어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 만들어요. 보통 위에 생기죠? 네, 위에. 이 레이어는 우리 일반적인 그 단축키로는 안 되고 원시적인 방법. 꾹 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컬러는 여기 보고 있잖아. 이 스타일로 그릴 거야. 오케이. P 펜툴. 이 펜툴 쓰실 때 꼭 커서가 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캡스락키. 이 브러쉬의 모양과도 좀 비슷할 때 커서 모양을 십자가 아닌 일반적인 커서 모양을 원하실 때는 저렇게. 그리고 저 펜툴 밑에 별표가 보이면 아무것도 안 그린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닫혀있는 모양. 닫혀있는 모양일 때 꼭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다가는 원한다면 컨트롤 눌러서 끊어주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림은 제가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내용은 펜툴을 쓰고 있다가도 이렇게 언제든지 야 너 일어나봐. 왜요? 너 있잖아. 왜요? 너 끝을 내가 연결해서 더 그려줄게. 연결해서 그려줄 수도 있어요. 이건 참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그리는 애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와우. 끊어져 있는 애들도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펜툴의 속성을 아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점이 없는 곳에 너 내가 주근깨 만들어 줄게. 자동으로 플러스가 보이고요. 점이 있는 곳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뜹니다. 아주 괜찮은 녀석입니다. 컨트롤, 특히 하얀색 화살표 임시로 나타나서 제가 이 마디를 딱 점 추가하고 딜리트 더 누르시면 안 돼요. 다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요 표시. 저 기호는 슬래시라고 얘기를 해요. 슬래시. 여러분, 그, 꼬치 안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꼬치 있잖아. 그 이쑤시개 같은 저 표시. 나 찝어서 뭔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펜툴일 때 보이는 도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조인 표시예요. 조인. 보이시죠? 조인. 조인. 요 표시 보이시나요? 네모난 거에 반 조금 조각이 꼬치가 꼽혀 있는 그 사과 조각 아니면 제가 고구마 뭐 메시멜로 아시죠? 그럼 꼽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재밌겠네요. 아니, 아직 연결 안 했어요. 피 펜툴. 요 표시 보일 때 누르면 연결된 거예요. 와. 나도 이거 보이고 뭐 새로 그리던가 끊어주고 필요한 경우는 연결해서 새로 보여주던가 끊었고요. 필요한 경우는 이 슬래시가 이렇게 보일 때 자동으로 떠요. 잠겨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뜹니다. 이거 의외로 이 기호가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이거 아주 조인에 아주 기막힌 어떤 표현 방법. 결국은 이제 닫힌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 가면 펜툴 밑에 OK라는 O 사인이 보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닫힌 개체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방법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상 지정하고 딜리트. 꼭 지우실 때 잘 기억하세요. 하나 지우면 요만큼, 더 누르면 다 지워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자. 오케이. 어떻게 할까? 아래서부터 그릴까? 아무것도 없는 때는 별이다. 그렇지. 몸은 어디다? 요 정도 꾹 누르면서 쭉 몸체가 제법 있어요. 상체가. 요때 손에 힘이 들어가죠. 너무 작으면 갸냘뿐. 너무 많이 주면 두껍게. 손 떼시고요. 오! 너무 힘들어. 힘들면 이제 밑에 요 자리를 마무리하라고. 반대쪽은 자동입니다. 이걸 대칭을 이루는 베지어 커브라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몸체가 그냥 아주 크게 잘 보이네요. 방해꾼 잠가 놓고 선택 컨트롤 2 이거 잠그기. 예, 확실히 잠긴 거 확인해 보고요. 근데 이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복잡한 구조를 좀 실어서 따로따로 만든 거였는데 이걸 펼쳐서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렸던 순서대로 애들이 쌓여있는 계층 구조라 헷갈립니다. 이거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고요. 바로 요 자리 이거 펼쳐 내리지 마세요. 복잡할 뿐. 됐습니다. 이제 팔 아까 보여드렸었죠? 팔. 예,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예, 이게 이제 팔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찍고 똑같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하게 하지 말까? 그냥 뾰족하게 하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경우는 그냥 꾹꾹 누르셔도 돼요. 여기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꾹. 어디로 갈 거야? 저쪽? 아니지. 너의 갈 곳은 바로 여기야. 중간 끊어줘. 예. 이렇게. 혼자 보면 이런 거죠. 그리다만 그림도 일러스트에서는 하나가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죠. 색깔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게 마침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베지어 커브가 이렇게 단순할수록 조절하기가 좀 편해요. 하얀색 화살표로요. 여기 점만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잡아 빼주면 팔꿈치 일부 점만 잡고 움직여도 이렇게 팔이 두꺼운 팔이 되어버렸네요. 점을 많이 찍으면 불편한데. 하얀색 화살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은 엄지척 하지 않아요? 네, 엄지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데요. 얘는 그냥 그리다만 그림 잠가 놓고 엄지척. 예, 엄지척. 예, 생각지도 않았던 엄지척이 나오네. 예, 선 펜툴로
야, 이거 안쪽 들어가는 선은 좀 가늘게 좀 줘봐라. 예, 이 안쪽과 바깥쪽의 선 두께는 약간 차이는 줘야 돼요. 안쪽은 좀 가늘게 주던가, 예, 가늘게? 예, 선 두께가 이거죠. 그리고 은근슬쩍 이런 데 얹어주는 거야. 엄지척. 어, 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캐릭터는 손가락이 다섯 개가 아니에요. 다섯 개가 아니라 뭐 두 개나 벙어리 장갑을 꼭 끼고 있어요. 예, 그냥 동그랗게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뭘 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네, 어이구, 예, 반대쪽에다 한번 넘겨보면서, 어, 잠겨서 안 움직입니다. 예, 컨트롤 알트 2. 선분은요? 점과 점 사이를 선분이라고 하는데,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 뺏어도 모양을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 예. 자, 영상. 제가 최소로 가볍게 모양을 좀 잡아보고 있는데요. 끝에 둥글 걸 표현하고 싶다면 알아두세요. 스트로크. 끝에 둥글게. 아, 끝에 둥글게. 어때요? 마감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그쵸? 나도, 너도 얘기를 하지 그랬어. 스트로크. 끝부분. 선 끝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캡. 물론 이제 얼굴 탈이 좀 덮었으면은 일부만. 자, 이렇게 해서 엄지척. 뭐 다듬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다듬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뭐 여러분들 우리 강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원본 AI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그린 건 아니지만요. 어, 반대쪽 뒤집기. 오, 그거 어려운데 또 나왔네요. 뒤집기가. 그룹 젖지. 아니, 얘는 선 안 그려도, 아, 선만 보여도 되는데. 어쨌든 뭐, 그룹 접었고요. 자, 뒤집기. 어떻게 하지? 예,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삼각형이 삼각형을 보다. 기준은, 언뜻 봐도 뭐, 요 정도 느껴지지 않니? 대략. 중간 정도 지점. 아무 데나, 수직으로만, 아무 데나. 알트 누르면서 클릭입니다. 검은 화살표를 꼭 선택해야 돼요. 우리 다 가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알트 누르면서 클릭. 미리 보기가 이미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보신 대로 카피. 자, 띄워놓고 보여드릴까요? 와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배도 많이 표현하던데? 배? 예, 많은 캐릭터들이 배가 있어요. 뭐 하얀 배. 이 동물들은 안쪽에 약간 털이 허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도형 쓰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도형이요? 네, 도형인데요. 도형에 가까운 경우는 그냥 도형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기본으로 곡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원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잠깐, 그 전에, 그리기 전에, 얘네들 좀 잠궈놓고 하자. 컨트롤 A. 몸만 선택이 됐네요. 모두 선택은 컨트롤 A입니다. 모두 잠그기. 컨트롤 숫자 2번. 컨트롤 2. 자, 타원을 한번 이렇게. 아니, 그냥 원 하나 그렸습니다. 헤이, 안쪽에는 보통 컬러를, 필 컬러만 보이게 하고, 선은 안 보이게 해줍니다. 헤이, 너 좀 밝게. 이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라고 하는 이런 창이 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색상에서부터 조금 배색을 조금 밝기를 좀 준다거나 명도. 어때? 느낌? 오, 좋아. 이거는 현재, 이건 바뀌는 컬러입니다. 이 색상 고르는 건 얘가 제일 탁월해요. 오케이?
이런 건 도형을 쓰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때요? 깔끔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게 좀 애매한 개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되, 네, 하얀색 화살표. 이거, 예, 이 점 단위로 애들을 선택해 주는 애. 이런 경우는 좀 어울릴 수도 있고요. 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베지어 커브가 존재하고 있어서 점 잡고, 너무 어려우시면은요, 방향키로 양쪽에 윙, 날개를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올리세요. 오락하듯이. 테트리스 하듯이. 예, 뭐예요? 이렇게 예 하면서. 예, 뭐 계란 같은데? 오, 오, 좋아. 자, 일단은 단계별로 꼭 저장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이브. 네, 레이어 상태를 보겠습니다. F7번. 얼굴 따로, 몸 따로. 예, 얼굴. 예. 이렇게 좀 작업하실 때는 구분하는 경우도 좀 필요해요. 네, 이게 원본. 원본? 원본은 어디나 좀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이브? 오케이. 사본은, 사본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아, 여러분,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만 하면 사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에즈가 뭐예요? IBM에서는, 예, 컨트롤 시프트 에즈가 어디나 다른 이름 저장하기, 다른 형식 저장하기입니다. 갔어요. 혹시 친구가 PDF로 보내달라고 하던데요? PDF? PDF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인쇄를 해도 되고, AI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없으면 못 봐요. 그래요? 그러면 일러스트 작업하는 분들 중에는 PDF로 저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포스트 스크립트 방식인데 어느 브라우저에서도 막 볼 수도 있고, 같은 버전이라면 일러스트에 열면 선 살아있고 애들이 막 살아있어요. 조금 건드려서 바꿀 수도 있고. 아, 이거 진작, 예, 바로 이게 PDF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려고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저희 교육과정 지금 배우시는 분들한테요. 이거 원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버전 차이 없나요? 이거는 PDF는 버전 차이는 그렇게 없어요. 그냥 열면 CS6에서도 열 수도 있고, 단 글씨를 쓰면 안 돼요. 글씨 서체 안 맞는다고 뭐라고 말하고 떠듭니다. 파일 이름만 꼭 잊지 마시고요. 이름도 바꾸고 형식도 바꾼 겁니다. 포맷. 참고로 내보낼 수 있는 포맷 종류는 가장 오래된 인쇄용 포맷 EPS, 뭐 기타 뭐 AI 기본이고요. PDF. 요즘은 웹용으로도 많이 일러스트를 써서 SVG라는 포맷으로도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건 그 PDF. 오케이. 저장. PDF는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오케이. 세이브 PDF. 자, 그러면 이제 응용한 거를 좀, 아니 이게 왜 응용한 건 따로 한번 구현해 볼까 합니다. 이 컴퓨터는 저장하면, 저장 안 하는 게 문제지 저장 많이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세이브 에즈? 이제 애니메이션 하려고 해. 아, 동작. 그렇지. 동물 1 동작이에요. 어쨌든 확장자는 안 보여도 되니까, 밑에 PDF 그대로 보이니까. 저장. 이제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 알았어요. 자, 일단은 얼굴 따로 돼 있냐? 예, 얼굴 따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알트 2. 모든 애들 풀어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자, 아래 있는 레이어랑 구분 한번 해 볼게요. 껐다 감췄다. 자, 우리 컨트롤 A. 우리끼리는 그래도 연합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래, 그룹 주죠. 그래. 밑에는 얘한테도 물어보자. 야, 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없니? 니가 덮어줘야지. 아, 맞다, 맞다. 네. 이게 또 팔이 나갔다. 같이 켜놓고 볼게요. 잠깐, 팔이 안, 왜 선택이 안 되지? 승질나. 네, 잠궈놔서 그래요. 컨트롤 알트 2.
이렇게 애들이 같이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 안에 선. 그렇지. 요거, 요거, 요거. 대괄호 닫기 들어갔네. 그렇지. 하나 된 걸 꼭 확인하시고. 이것도, 이거는 몸이랑 같이 하나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응? 이거 맨 마지막에 그린 건데? 예. 맨 마지막에 그린 녀석. 그룹. 웃긴 게요. 최근에 그렸던 애가 그룹이 되면은 그 밑에 그렸던 애들이 막 덩달아. 나. 뭐랄까. 레벨이 업된 것처럼 상승이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뒤로 돌릴 것까지는 아니잖아. 예.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맨 뒤로 돌리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자, 이제 됐네요. 뭐 몸체 양쪽 팔. 자, 이제 합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합치는 게 뭐예요? 나누는 게 있으면 합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합치면 또 나누려면 또 어떻게 또 나누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려서 그게다. 네. 자, 플랫은 아트워크입니다. 어디에? 레이어, 이게 햄버거 버튼에 플랫은 아트워크. 우리말로 하자면 애들 딱 찌그려서 하나로 만들기. 네. 포토샵에서는 백그라운드로 막 딱 해서 난리가 나는데 플랫은 아트워크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하나가 됩니다. 예, 이거 뭐, 얘야, 얘. 그래. 얘는 1이라고 하자. 동 1? 동작 1? 아, 그래. 그런 뜻이었구나. 컨트롤 A. 예, 자, 됐구요. 잠시만요. 이게 손끝에가 잘릴 것 같은데. 회전하기. 회전? 일단, 포토샵으로 넘기기 직전입니다. 회전은 예로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운데 기준으로 돌아다녀요. 아, 이렇게 물론 복잡할 때는 꼭 잠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회전되다 보니까 어때요? 가운데 축으로 돌아가는 게 얘고요. 이 회전하는 애는 여러분한테 오늘 뭐 일러스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리플렉트와 로테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역시 축을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다른 키는 안 눌러요. 축을 찍어 놓고 이게 어때? 아니면 뭐든 축을 밑으로 지정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축 지정, 예, 축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왕이면 나도 뒤에는 좀 비슷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예, 얘가 축 지정하는데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어떤 장면으로 묘사할까? 네, 뭐, 느낌상 축 지정. 예? 이런 경우는 털 밑에 가렸네요? 털 밑에 가려져 있는, 예, 올리면 털에 가려져서 팔이 안 보이네요. 털이 너무 길어서 그래. 자, 동선을 한번 잠깐 조절 한번 해보자면 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고생하셨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내보내기 직전 준비 다 한 거고요. 동작이 너무 똑같잖아요. 요 하나만 보이면 레이어에는 아무 보여줄 게 없거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현재 난데 위에도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조금만 바꿔주면 다른 동작 표현을 해주거든요. 물론 단순한 표정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줍니다. 이 보통은 레이어 창 맨 밑에 보면 종이 쪼가리 모양이 있는데 Create New Layer 그냥 누르면 막 레이어만 막 생겨요. 오 그런데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얘를 꾹 누르면서 이 종이 위에다가 어금니 꾹 물고 이렇게 딱 놔주면 똑같은 게 하나 생겨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 뭐 동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동작투. 1번 동작, 2번 동작. 잠가주고 다른 동작만 좀 팔 약간 움직이고 눈 좀 커지고 아니면 눈물 흘려? 예. 눈물이 밑에 있다가 아래로 쭈룩 그런 느낌? 이건 최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제는 했지.
예, 복제를 하시면 동작을 새로 안 그리셔도 되죠. 자, 이제 레이어 준비됐지? 준비됐다. 저장했나? 저장했다. 자, 그러면 뭐하지? 뭐하지? 밑에 거 잠궜지? 잠궈놨다. 눈물 쭈루룩 팔 이렇게 예, 여기요 하듯이 그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래 거랑 겹쳐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왜? 축 잡고 약간 여기 축을 요구로 잡아놓고 약간 내린 듯 과다한 건 안 줄게요. 겹쳐 보이기 때문에 아랫게 보일 거예요. 이건 좀 크게 할까? 아, 크기는 하지 마. 이렇게. 자, 이거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 아니, 나도 크기를 늘릴 걸 그랬나? 이거 느리는 것만으로도 괜찮네요. 얘는 억지로 느린 겁니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이 친구. 야, 여기 잠겨져 있으니까 주의해. 네. 컨트롤 알트 2. 이게 많이 겹치면 좀 헷갈립니다. 자, 눈물. 눈물. 하얀색 화살표. 이거. 하얀색 화살표가 답이 돼. 자, 빈 곳. 빈 곳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가 허점이 빈 게 보이네요. 자, 눈물 끝 이건가? 예. 방향키 위로. 나도 데려가줘. 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점을 위로 올리니까 어떤 느낌일까? 짝짝이 눈물. 이런 느낌? 예,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네. 몸은 어색하긴 하지만. 자, 이제 그만할까? 잠깐만, 눈 좀 선택해봐. 아, 너무 복잡한데? 아, 고개 약간, 아이고, 고개 약간도 이거 같은데? 예, 네, 요거를 누르고, 축을 요 정도에다 잡아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이거 그 저기 영화 마더스에 나오는 그 어머니도 울 때 버스 안에서 이렇게 우는 장면이 계속 이상한 춤처럼 보이네요. 오케이, 그만 다 보이게 하세요. 중요한 게 동작이 보이는데 원래 일부는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심플하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세이브? 세이브 했어. 자, 내보내는 거 어떻게 내보내니? 뭐로 내보내? 파일로 가시면 익스포트라고 있고요. 익스포트 as입니다. as 이하의 형식으로 내보낸다. 단축키는 없는데 다음 시간에는 단축키를 지정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할 때마다 찾아가는 게 힘든데 한 방에 익스포트 as입니다. 파일에 익스포트의 익스포트 as. 내보내기라는 뜻의 어떠한 형식으로 내보내기. 예, 이걸 눌러줍니다. 이거요? 예. 그리고요. 어떤 걸 찾아볼까요? 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CAD 파일도 만들 수도 있고요. JPG, 플래시. 예, 우리가 원하는 건 PSD. 우리가 원하는 건 PSD. 그래. 알았어. 익스포트, 내보낼까? 뭐 다른 옵션은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옵션은 없는데 72dpi의 레이어 그대로 사용하고. 단 레이어는 이렇게 보여야 돼요. 됐나? 오케이. 후회 없지? 내보내는 과정. 벡터가 비트맵이 됩니다. 일명 레스터가 됩니다. 벡터의 반대는 레스터라고 해요. 됐나? 저장하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배포해 드릴게요. 오케이? 다크 포토샵을 엽니다. 일러스트에서 꼭 닫을 때 이런 오류가 너무나 친절하게도 많이 뜨는데요. 보내지 마세요.
예, 포토샵 파일이 열렸는데요. 클라우드랑 연동, 특히 서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창이 가끔 떠요. X버튼을 과감하게 누르시고요. 서체를 썼던 것 같은데. 잠깐만, 구성 볼게요. 레이어의 뭐, 동일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건데. 펼쳐 내려볼게요. 어? 활동 하나하나 살아있어요. 그죠? 팔 하나하나 살아있죠?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쓰고 싶진 않아. 그래? 레이어나 껐다 껐다, 이걸 레이어 그룹이라고. 예. 자동으로 애들을 만들어줘요. 분리를 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예. 포토샵에서는 그룹이 기본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동작은 동1이라는 그룹을 보이게 해주고요. 자, 어떻게 하더라? 저기, 이 타임라인 꼭 켜놔야 되는데? 안 보인다.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맨 밑에 ST, TTTT 타임라인. 아, 이거 보이게 해야지. 그렇죠.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지? 비디오가 아니라 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이야. 그리고 이거 눌러줍니다. 일단 1프레임 0초 동안. 아니, 0.5초 정도. 0.5초. 땀, 빡. 예, 눈 감을 때가 0.5초.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줘. 왜? 다음 장면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 뭐지? 이 바로 얘를 안 보이게 하고 얘를 보이게 하려고. 그래? 한번 틀어볼까? 예, 마더, 영화 마더. 김혜자 선생님의. 등등등등. 눈물 주르륵. 너무 감동이야. 원래는 글씨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누락된 게 있어요. 배경을 포함을 해야 돼요. 하얀색 배경 포함해줘야지 본 크기 그대로 나온다고 해요. 일단은 그래도 뭐 이게 첫 경험이니까. 여러분의 첫 프리미어. 첫, 예, 일러스트와 포토샵에 조합한 거. 아, 정지! 스페이스바. 내보내기 하나. 포토샵에서 내보내는 가장 빠른 GIF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보드 왼쪽에 Ctrl, Shift, Alt 키다 누르면서 S. 아니면 저처럼 복잡하게 가실 분들은 파일 메뉴에 가서, 익스포트에 가서 내보낸다는 뜻. 아, 이거? 이거 웹용 저장은 꼭 이거 알아놔. Ctrl, Alt, Shift 키다 누르면서 S.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레거시. GIF 맞지? 뭐 또, 어디에서, 옵티마이즈라는 건 웹용으로 최적화된 이런 뜻이고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GIF 128색. 128색도 없어요, 솔직히. 자, 미리 밑에, 맨 앞에 가서 두 개짜리 프레임 연속 재생을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면 정지, 세이브, 어디다가? 중요한 건 어디다 내보내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바탕. 제일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죠. 찾기도 쉽고. 오케이. 저장. 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